Come to me. Closer, a little closer. Until your darkness intertwines with my emptiness to form one pitch blackness. Once you've faced me, you'll become darkness yourself. 오르비스를 파괴하기 위해 외우주의 신이 보낸 혼돈의 결정체, 마신. 잠시나마 메르세데스의 영혼과 융합됨으로써 실존에 대해 인식하게 됩니다. Since taking this body as my vessel, I've come to understand what it means to exist. That is why I can now act of my own will.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된 후로부터 본인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과 욕망을 가지게 되었고, 오르비스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림자 속에 모습을 감추고 자신의 그릇이 될 만한 이들을 주시하며 자신이 스며들 수 있는 틈을 포착하면 놓치지 않고 파고듦으로써 내면을 지배합니다. Know this. I will return to imbue you with darkness. 마신의 그림자는 암속성 5등급 마도사입니다. 마도사 중에서는 공격력과 효과 적중이 높은 편입니다. 각인 집중으로 자신의 공격력을 더욱 올릴 수 있습니다. 1스킬, 혼돈의 손길. 적에게 최대 75% 확률로 2턴간 봉인 효과를 발생시킨 후 번개로 공격합니다. 봉인은 새로운 약화효과로 영웅의 한정에 패시브 스킬의 효과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1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집중 하나를 얻습니다. 소울 10개 사용 시 효과 발생 확률이 100%로 증가합니다. 2스킬, 뒤틀린 마력. 치명타 피격 시 받는 피해량이 최대 30% 감소합니다. 또한 혼돈의 손길로 공격 후 35% 확률로 분출을 사용합니다. 대상이 봉인 상태라면 발생 확률이 2배로 증가합니다. 분출은 적 전체를 공격하여 60% 확률로 1턴간 명중 감소를 발생시킨 후 자신의 행동 게이지를 25% 증가시킵니다. 분출이 발동될 때마다 집중 하나를 얻습니다. 3스킬, 파고. 일리오스의 마력으로 적 전체를 공격하여 각각 최대 100% 확률로 2턴간 2개의 화상을 발생시킵니다. 이 공격으로는 반격이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 턴이 발생합니다. 3스킬은 집중 5개를 소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n you handle this? Should I fight like lots? 마신의 그림자는 적의 주요 패시브를 봉인하고 적 전체를 대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영웅입니다. 가장 여린 부분을 파고드는 혼탁한 정념의 화신. 마신의 그림자는 1월 21일부터 신비소환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